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 입증된 충성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자리를 잘 앉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의 충성심이 밝히 드러납니다. 위기가 닥치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듯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이 되면 내가 어느 편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이 점점 거세어질 때 그때 정말 충성심을 보인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 잇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고난당하기로 결정을 하죠. 끝까지 다윗과 동행하고 다윗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닥치면 누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충성하는 사람인지 동행할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충성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쫓겨난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서 쫓겨난 나그네. 이 동질감이 충성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잇대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쫓겨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짜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러분, 지금 잇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쫓겨난 나그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잇대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왔죠. 이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거기에서 쫓겨난 나그네라고 지금 잇대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이 유대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진영에서도 지금 정세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잇대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자기 밑에 휘하에 군사가 600명이나 있는 귀족인지 장군인지 이 사람이 그 가드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다윗 진영으로 와 있는 거죠. 유대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난 나그네이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겨난 나그네라는 말을 그렇게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가드 사람 잇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도 쫓겨나게 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지금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쫓겨난 나그네 신세로 지금 이 왕이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겨난 나그네라고 부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윗을 신고하고 잡아 죽이려고만 하니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유대 광야를 샅샅이 뒤지는 그 이스라엘의 병사들 추격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블레셋 진영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되죠. 그때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한 600명 됩니다. 다윗이 바로 가드에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
지냈던 세월이 있습니다. 쫓겨난 나그네로. 아마도 그때 이때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때 친절한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때를 쫓겨난 나그네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 다윗의 심정과 이때의 심정이 서로를 이해하는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 이때는 자기가 쫓겨난 상태가 되니까 갑자기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자기 부하들 이끌고 도망온 상태가 되니까, 아, 다윗이 그때 어땠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상태가 되니까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같이 동행하면서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쫓겨난 나그네라는 이 의식이, 이 동질감이 이때라는 사람을 하여금 다윗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같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죠. 지금 이 이때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기스에게 왕에게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압살롬, 새롭게 왕이 되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간들 그가 이때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이때의 마음을 가장 이해해 줄 사람은 옛날에 쫓겨난 나그네였고 지금도 쫓겨나고 있는 다윗밖에 없고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도 지금 그 나라에서 쫓겨난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요, 이 동질감이 서로를 향한 충성으로 신뢰할 만한 관계로 지금 묶어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애절하게 이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요, 이때가 어제 왔고, 그러니까 지금 불과 지금 망명 온 지가, 쫓겨난 나그네로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니 신세요. 근데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조금 전에 피해왔는데 어떻게 또 도망다니게 하겠느냐. 지금 이때를 향한 이해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합니다. 자기도 도망다니니까 이때의 심정을 충분히 체휼하고 있기이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는 거야. 나도 힘든데 너는 더 힘들지 않냐. 어제까지 도망다니다 왔는데 또 나 때문에 또 도망다니면 되겠냐. 너는 너의 왕에게로 돌아가서 좀 쉬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하고 무슨 혈연관계도 아니고 지연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2000년의 차이가 나고 예수님 얼굴도 못 봤고, 그런데 여러분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준비가 돼 있고 예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해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동질감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쫓겨난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죠.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피난해야 돼요? 낯선 나라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는 내내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의논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해 도망다니며 사셔야 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땅을 만드신 분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운명하십니다. 땅에는 어떤 사람도 그를 용납하지 않기에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때를 가장 잘 이해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일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외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마저 버림받고 쫓기듯 인생을 살고 의지할 데도 없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아는 거죠. 이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친히 아신 분이자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당신 자신의 삶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쫓겨난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도요, 쫓겨난 나그네 의식을 갖지 않아 계속 갖게 됩니다.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뭐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묻을 묘지조차 없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난 다음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야곱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많이 소유하고 쟁취해서 이기고 그렇게 자기의 세계를 꿈꿨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나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가 나이 130이 되어서 깨닫는 그 진리를 바로 왕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 보면은 야곱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나그네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도 뭐요?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모세오경에 너무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9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지금 나그네였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왕이 고대 근동을 다 평정한 가장 강력한 왕이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도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나그네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쫓겨난 나그네 의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나그네처럼 그렇게 인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그네로 아주 딱 규정을 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쟁쟁한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을 딱 한 단어로 규정해버리고 끝납니다. 그게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4절, 11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래요? 외국인과 나그네인, 이 땅에서는 뭐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난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일 뿐이다. 여기에 영혼이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찾는 삶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으로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우리 인생의 나그네라는 것이 뭐 너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유행과 가사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대에서도 부르고 봉사관도 부르고. 뭘까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기억나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절대 이 땅에 나그네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이제 계속해서 못 받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죠. 나그네 의식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어쩐지 성공하고 이름 드러내야 되고 누릴 거 다 누려야 되고 천대만대 여기서 살겠다 그런 의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나그네 길이니 뭐 이런 찬송 부르지 않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난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다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른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요. 결국은 쫓겨난 나그네 의식, 이 땅에서는 잠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너무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쫓겨난 나그네처럼, 다윗처럼, 이때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본향을 찾는 자인 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나그네입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젊어서 싫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정말 충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그 충성이 생겨나는 것, 충성심이 생겨나는 것은 동질감인데, 그럼 어떻게 그 동질감, 그 충성심을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것은 충성은 동행 속에서 입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충성은 동행할 때 입증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쫓겨난 나그네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이때가 느낄 때요,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세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는 한마디 말은 뭐예요?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게 사는 길이든지 죽는 길이든지 나도 같이 있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어딘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비참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이때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쫓겨난 나그네 길처럼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아도요. 신기하게 거기 동행해주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동질감을 느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 꼭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위로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왜 아무도 없을까?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기가 누구에게 동행이 되어준 적 있나?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쫓겨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희생이죠. 그것이 눈물의 광야길입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는 길이 쫓겨난 나그네 길이에요. 23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래서 광야길로 향하니라. 근데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통곡을 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나그네 길이에요. 쫓겨난 나그네 길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게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것인데 문제는 나 혼자 가면은 이 동행이라는 게 쉬워요. 근데 다윗이 감격하는 건 뭐냐면 이때 한 사람의 결단이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이때를 따르는 이때 추종자들 600명이 다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결단하고 쫓겨난 나그네 길을 가고 광야를 향해 걸어갈 때 내 아이들이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함께 고난을 가는 거예요. 정처 없는 그 길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자, 22절을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대사람 잇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래서 수행자들과 또 그와 함께한 아이들 수행자들의 자녀까지 자기 자녀들까지 다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다윗 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과 아이들까지 고난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충성심이 얼마나 큰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희생이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워터 클라이슬러를 여러분 아십니까? 철도 노동자였는데 클라이슬러의 창업자가 됐죠. 클라이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잎 클로바를 찾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위기가 닥친 때는요 사실은 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생에 출세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위기의 순간 속에 보이고 있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고난의 삶으로 뛰어나가는 광야를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그 기회를 붙잡고자 하는 헌신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뒤뒤로 숨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행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이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뒤뜰에서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는 삶, 크리스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 사이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광야로 향해서 내몰리고 쫓겨난 나그네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고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증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눈이 날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 지기도 싫고 그래서 행운을 기다리듯이 조용히 세상 속에 파묻혀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이 이때의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이때가 다윗에게 하는 이 말, 이 상황과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자 룻이 하는 그 상황이나 말과 너무너무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이때가 지금 다윗에게 끝까지 동행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다윗이 가드에 망명했을 때 그때 아마 이때를 거기서 만난 것 같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다윗에게 핀란해서 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가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그 신앙을 가르쳐준 또 신앙의 사람 다윗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똑같은 현상이 모압 여자 천대까지 저주받은 그 모압의 여자가 그 룻이 나오미라는 자기 시어머니가 완전히 망했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굶어 죽을 형편에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고생하지 말고 새 인생 출발하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모압의 이 여인 룻에게도 너도 너 동족에게 돌아가서 새 인생을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나오미에게 룻이 하는 말이 지금 바로 이때가 다윗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완전히 지금 결단한 것을 알고서 이제 더 이상 강권하지 않게 돼서 따라가게 되죠. 지금 이때가 다윗에게 하는 거다 똑같죠. 다윗이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확고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왕의 사람을 맹세하는데 왕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왕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놀라운 사랑의 깊이는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천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별명을 쳐주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가장 참혹한 곳에서도 인류의 가장 비천한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 초라하게 죽임을 당한 그 현장에도 같이 나란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동행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가 왕일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광야를 헤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분명히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나 세상에게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 충성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헛되지 않은 충성.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희망 속에서 꿈틀꿈틀 우리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나중에 이때를 굉장히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라는 말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이때에게는 충성심이 있대.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때가 있대. 이때라는 말이 그대로예요. 그냥 히브리어 그냥 그대로 뜻이 이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놀랍게도 짝하다, 늘 짝으로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반하다, 어디를 가든지 이때가 있는 거예요. 동반해주는 거죠.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 조직을 재편하게 되고 국민들을 다 다시 이제 추스려서 총사령관을 3명을 세우게 돼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이제 부대를 새롭게 이제 개편하게 되는데 그때 이때가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한번 1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데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때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가드사람이랬죠.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사람 이때가 이스라엘에 와서 아무리 다윗과 친하다고 한들 늘 주변인이에요. 변두리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이 고난당할 때 쫓겨난 나그네로 끝까지 동행하고 나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드러나 보세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3명의 사령관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이 되고 백성의 3분의 1을 그 이때 휴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은 워낙 유명하고요. 그런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윗의 친위대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최근접에서 보호하는 이 군사들은 이때의 군사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에 가장 신뢰할 만한 장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다윗의 나라의 가장 중심 인물, 가장 다윗이 신뢰하는 인물의 이렇게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기에 이 충성을 위대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가 되면은 정말 충신과 간신이 나눠지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분명하게 선을 드러내게 되죠. 레기날드 맨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관자는 자신의 기회에서 어려움을 만드는 자요, 낙관자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자다. 여러분은 어때요? 낙관자입니까? 비관자입니까? 여러분, 비관자는 기회가 왔는데도 어려움을 만들고요, 낙관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때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어려워서 피해서 갔는데 거기는 더 어려운 데로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절망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기회로 바꾸잖아요. 가장 위태로운 시대
중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다, 또 국제적인 위기도 있고 신앙의 위기도 있고요, 리더십의 부재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사방에 위기가 가득하죠.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위대한 충성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상황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어렵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입만 벌리면 방송에 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상황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상황이 그래서 미래가 이러고 이러죠. 관심이 온통 상황 분석에만 있다가 내가 이때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관심을 못 기울여요. 늘 남 이야기 하다가, 상황 이야기만 하다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반응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절대로 현 상황이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은 도저히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자기 나라가 엉망이죠. 거기서 도망 왔는데 도망 온 나라는 더 엉망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죠. 다윗 왕조의 주인공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온통 이제 그런 이야기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룻이라는 여자는 지금 하필이면 자기가 결혼한 그 시댁이 전체가 망한 집안이에요. 그냥 나오미라는 희망이 없는, 말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쓴 인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한 그분을 시어머니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집안에 시집어갖고, 내가 괜히 많이 가는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어갖고, 내 젊은 나이에 그냥 초장부터 과부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까라고 상황 분석하고 상황 이야기하고 괴로워 죽겠다, 절망이다, 이렇게 인생 보내지 않고요, 어떻게 반응할까에 집중한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아니 무슨 백성, 어머니 백성 어디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은 나도 죽을 겁니다,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놀랍게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다윗 왕조의 고조 할머니예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 룻에게서 결국은 다윗 왕의 왕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죠. 여기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생각해 보세요. 상황 파악하면요 절망이에요. 왜요? 지금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때로 몰려나왔고 파죽지세로 지금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멸하면서 오고 있고, 여리고성을 지금 둘러서 곧 쳐들어오기 직전이고, 전쟁의 소문이죠. 완전히 국제적으로 위태로운 전쟁의 상황이죠. 국내에서는 설 곳이 없어요. 기생이에요.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절망적일 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상황은 절망인데 지금 이제 거대 시야에서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신분이 너무 초라하고 삶이 엉망인데 중요한 건 그녀의 반응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을 거니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오늘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과거가 어땠든 정말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하고 복음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희망이 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 열리느냐. 그러니까 이때가 보여줬듯이 다윗 왕이 다시 모든 걸 회복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인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중심이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되겠죠. 우리의 존재가 확실해지겠죠. 예를 들면 이 쫓겨난 나그네 의식으로 세상을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자,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발견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유대 나라를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는 쫓겨난 나그네로 살죠. 그러다가 또 다른 쫓겨난 나그네를 만나는데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잘 살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의 칙령에 의해서 주가 아마 49년 정도 됐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일순간에 다 추방하는 추방 명령이 내리신 거예요. 글라디우스 황제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에 사업을 하고 모든 기반을 닦고 이제 좀 성공한다 싶었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로마 밖으로 추방을 당했고 쫓겨난 나그네로 방황하다가 쫓겨난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바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16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불러일으키죠. 쫓겨난 나그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영원히 이름이 기록이 돼요. 로마의 수많은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 이름 하나도 기억됨이 없잖아요. 그죠? 로마 사업가 중에서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되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쫓겨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어렵고 곤란할 때 그것 때문에 더욱 세상에 소망을 두자 하나님 나라에게 소망을 두고 충성을 다할 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자신의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고 비유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도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충성과 믿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때에게 보상한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지금 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두 쪽이 나 있는 것 같고 갈등이 가득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요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한 이야기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엠블렘 본 적 있어요? 네, 엠블렘 보여요? 이거 뭐죠? 네, 전 세계 유명한 오디오 또는 레코드 회사의 심볼
마크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레코드 회사들이 이 마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마크에 얽힌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크센이라는 그 극작가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짤막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아마 이제 거의 뭐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니퍼라는 개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엠블렘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옛날에 한 성악가가 니퍼라는 개를 키우고 있었고 자기가 열심히 성악 연습을 하고 노래하면 이 개는 옆에 앉아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쫑긋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과로를 해갖고 이 성악가가 죽었어요.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이 개는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장례식의 의미를. 개는 주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주인이 왜 안 나타나나.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계속 주인을 찾는데 오늘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의 음성이 들리는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달려가고 그 스피커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가 끝나면 항상 주인이 리퍼 그리고 부르고 안아주고 자기의 주인의 음성이 항상 들리니까 분명히 그 스피커에서 주인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나올 걸로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면 어쩌다 또 노래소리가 나오죠.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다 개가 죽게 되죠. 근데 그 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극작가가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엠블렘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이 주인이 그렇게 죽고 이 개를 자기 친구에게인가 주게 돼요. 그 친구가 키우다가 이 사연을 알고 있죠. 죽게 되고 자기 동생에게 전해주는데 그 동생이 화가였어요. 영국의 화가였고 이 화가 이름이 프란시스 바로라는 화가인데 이 리퍼를 키우게 돼요. 그러다가 이 리퍼가 죽은 귀로만 향해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연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엠블렘이 된 거죠. 거기 보면 그 엠블렘의 맨 위가 His Master's Voice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에밀 브루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인의 음성 My Master's Voice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충성스러움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엠블렘 같은 것 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꼭 신앙생활 끝까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하고 끝까지 내 주 왕이시여 당신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동질감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더 동질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쫓겨난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세상에 계속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죠. 그래서 어쩌면 상처받지 않아야 될 당연한 일들로 더 큰 상처를 받고 삶의 중심이 작은 일에도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배신당한 것도 알고 세상에서 결국 다 잃어버리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다. 우리와 한결같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동질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엔 나도 가겠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을 하며 충성을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의 고백을 합시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렵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충성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대 상황이 어려워도, 인간이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나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목표로 보시심을 믿습니다. 모든 아픔을 새롭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해볼게서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심 못할 일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이 땅에 쫓겨난 나그네 같을지라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와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